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 23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 10시 5분 흘러가고 계십니다. 추운 아침. 그래도 오늘 아침이 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래도 조금 기온이 1도라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벌써 1월 말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수도 계량기, 어디 뭐 보일러 배관 이런 거 동파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는 정답은 동파였습니다. 동파. 근데 한 50분 정도가 동파육 먹고 싶다고 보내주셔가지고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아 동파육 맛있죠. 근데 동파육은 아니고 동파였습니다. 계량기 터지지 않도록 뭐 헌옷이라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선영님이 엄마가 미용실을 하시는데 지금 동파돼가지고 오늘 파마 손님은 못 받고 커트만 하셔야 된다네요. 부산도 진짜 추워요. 그렇죠? 아까 막 울산도 춥다고 하셨고 아, 전국이 다 춥습니다. 전국이. 3607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열혈 청취자인데요.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제 마음이 동파될 지경이에요. 아, 센스 있으신데요. 아, 예, 동파되면 안 되죠. 예, 그 갈라진 마음을 커피 한 잔으로 어떻게 저희가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예. 헌옷을 드릴 수는 없고, 예, 커피로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증시 한번 볼게요, 증시. 이거 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가고 있고, 옆나라 일본도 80년대 그 버블 이후에 최고치 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여전히 뭐 2400선 뭐 840선인데 그래도 오늘은 뭐 강보합 예 아침엔 좀 떨어지긴 하다가 지금은 살짝 강보합 정도는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2476 코스닥은 0.9% 오른 847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아까 보니까 어제도 그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변동성이 크네요. 아침엔 또 한 2%대 떨어지기도 했다가 지금은 또 2%대 반등하기도 했다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변동성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6.7원으로 한 3원 정도 어제보다 내린 상황이고요. 자, 이제 증시도 봤고 조선시대로 떠나보시죠. 조선시대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시간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의 어릴 적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성룡이 형. 류성룡과의 예. 어떤 일화 그렇습니다. 어릴 적 일화도 이야기를 했었고 성웅 이순신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릴 적에는 동네 어른들한테도 많이 대들었고 예. 장난기도 심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좀 말썽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썽꾼. 근데 그때부터 뭔가 예, 뭔가 좀 보이기는 했던. 근데 오늘은 이제 성웅 이순신 그리고 이제 전쟁 일대기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당연히 이순신 장군 하면 난중일기를 떠올립니다. 예. 근데 이게 일기라기보다는 일지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쓴 일기이긴 한데요. 네. 아마 본인은 이 일기가 이렇게까지 출간이 돼서 사람들에게 널리 읽힐 줄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냥 매일 쓰는 일지였고 굉장히 내용도 간략해요. 그냥 몇날 며칠 나이 말 날씨 맑음 그 오늘 뭐 그 어떤 일 있었다 그 정도로만 적었고 유난히 일지가 길어질 때는 그 싸움이 있었을 때. 그걸 자세하게 적는 내용만 있었거든요. 그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남아있죠. 누구누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뭐 거의 네. 술 먹고 누구 네. 욕한 이런 이야기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욕하는 건 원균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걱정도 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성룡이 형 이제 꿈속에 나와가지고 그, 아, 걱정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쓴 것도 있어요. 아, 거기서 성룡은 이제 류성룡. 네, 그냥 사실은 그 일기에서는 영의정이라고 깍듯이 불렀지 그냥 형이라고는 안 불렀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는 이제 류성룡이 동네 형이었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기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꿈속에서 네. 류성룡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옷을 벗어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앉았다 누웠다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했다. 그런 일기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했으면은 그때는 형이라고 불렀을지도요. 아하. 네, 모르고요. 근데 이런 일기 혹은 일지를 썼을 때는 글쎄 뭐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이걸 누구 보여주려고 역사에 남기려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혼자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까지도 많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신 이야기, 누구 싫다는 이야기, 그리고 슬퍼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단은 후대에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예. 확산도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정조가 이거를 네. 출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후대의 왕인 정조가. 아, 정조가요? 예, 이순신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기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었죠. 아마 이순신이 알았으면 별로 안 좋아했을지도요. 아. 개인의 일기였으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순신을 좋아한 정조가 예. 나중에 아, 이거 모아서 한번 좀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예. 하자. 예. 그렇군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뭐 명량이라든지 여러 큰 전투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한산도 대첩에서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둔 장군이 파직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였고 또 그 당시 조선이라는 정부가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의 선조 실록을 보면 그 어떤 실록보다 굉장히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전쟁이다 보니까 온갖 정보, 가짜 정보들이 막 난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왕과 신하들은 모여서 이걸 계속 의논합니다. 어느 게 진짜일까? 어느 게 거짓일까? 그래서 굉장히 계속 의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 조선 일본의 무장 중에 하나였던 가토 키요마사가 네. 부산에 있어서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왕과 그다음에 신하들이 이게 맞나 어쩌나 얘기하다가 이거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이순신에게 부산에 가서 가토 키요마사를 쳐라라고 했는데 네. 이순신은 그 우선 부산에 가긴 갔어요. 사천을 네. 근데 이미 상륙하기도 했거니와 이 판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왜냐 부산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벌이 안 되겠다고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 및 조선 정부에서는 그 이순신이 교만해서 왕명을 감히 그러니까 위의 명령을 거부했다. 아. 그렇게 여겨서 그 또 그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순신은 사실 현장에서 판단한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한 사람이 쟤는 못하지만 나라면 할 수 있어요라고 이빨을 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원균이죠. 원균이 이순신은 안 되지만 나라면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맡겨주세요라고 하니까 네. 선조가 휙 돌아서서 이순신을 그 용서 못하겠다. 아, 예, 감히 예, 그런 식으로 어명을 어기고 예. 부산 정벌을 하라고 했더니 갔다 오더니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원균을 대신 보내겠다. 이순신 당신은 어디 감옥에 파직이다. 가 있어라. 예. 파직. 예, 파직당해서 그래서 한성으로 압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송이라는 게 이제 잡혀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잡혀갔던데 그 거기 부분은 몇 달 동안 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조선 아. 그 임진왜란 그 임진 그 난중 일기에. 아, 잡혀가 있는 상태여서 일기를 못 썼던. 예. 그 처음으로 일기를 쓰게 한 게 정유년 4월 1일 처음에 네. 감옥을 나오면서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제 잡혀가서 온갖 일들은 다 안 나와 있는데 잡혀갈 때 이제 백성들이 되게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그러면은 예, 거의 한 두세 달 가까이 갇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순신이 했던 그 삼도 도동 통제사는 이제 그 원균이 자기가 가지게 되죠. 근데 그때 원균이 어떻게 부산 정벌에 성공을 했던 거예요? 망했죠. 아하, 그게 바로 칠천량 해전이라고 해서 아. 그 7월 1일 날 그 부산 쪽 근처에 가다가 무리를 해서 조선 당시 해군에 한 180척 있던 걸 전부 바다에 가라앉히고 그 이역기를 비롯해서 유명한 조선 무장들이나 숙련병들이 전부 전사하게 되는 조선 해군 수군의 가장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치욕이기도 했고 그게 네. 칠천량 해전. 해전. 네.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네.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약간 이거는
정치에서 밀리면서 그쵸. 이순신 장군이 한양으로 압송이 됐고 거의 두세 달 예.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어찌 됐든 간에 복귀를 하기는 했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선조의 눈 밖에 난 상황이었다고요. 우선 이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예. 백의종군이란 벌써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아무 관직 없이 그냥 나라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두 번이나 예. 백의종군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쪽 여진족하고 싸우다가 예. 그것도 이일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고요. 이 두 번째는 그 왕명을 거슬렀다고 해서 백의종군이 된 거긴 했는데 근데 조선 그 일기를 보면은 난죽일기를 보면은 옥고를 나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네. 그 사람을 보낸 거 아니면 부하들이 찾아와서 이순신을 되게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순신이 왕명을 거역했다고 하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안 될 거였다. 예, 안 될 거였다는 거고 그 당시 그 원수였던 김용원이라든가 예. 구원수였던 김용원이라든가 권율 그리고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 등등이 예. 직접 오거나 아니면 이제 종을 보내서 이순신을 되게 위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워 봐도 이순신이 억울한 지경이었던 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선조만 빼고요. 선조만 빼고. 근데 선조가 이순신을 진짜 막 처형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 그 조선 조정의 사람들한테 그 당시 네. 가장 그 치료 가장 미워했던 일본 무장이 가토 키요마사 가등청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선조가 그때 신하들한테 한 말이 이순신이 설령 가토 키요마사의 목을 베어온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어이구. 할 정도 화를 펄펄펄 냈어요. 그래서 막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신하들 뭐 이원익이라든가 정탁이라든가 권율 등등이 전부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니 되옵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조선은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왕이 마음 사실 그렇게 이순신처럼 그렇게 나라를 지킨 장군들 대부분 끝이 안 좋았거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한테 의심을 받아서 처형당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혁혁한 공을 세웠더라도 예. 뭐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음모에 휘말리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송나라의 악비라든가 그 명나라의 원숭아니라든가 우리나라 임경업도 그렇게 끝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순신은 예, 이순신은 이제 보호해 준 사람도 많았고 결정적으로 원균이 너무나도 크게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는 바람에 이제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순신 말고 없다라고 아, 대안이 없었고 예,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덕도 쌓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쫓겨났는데 부하들이 줄줄이 술을 들고 와서 이순신한테 먹여주면서 다 함께 원균 욕을 해요. 아. 사실 선조를 욕해야 되는데 왕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원균 욕을 합니다. 그걸 또 일기에다 다 적어놨어요. 술 먹으면서 원균 욕한 거. 예. 9836님이 이한 작가님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그 2주 만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아, 네. 쩐의 전쟁 재미있게 읽고 있다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책.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이한 작가님은 또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한복판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뭐랄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때는 거의 3년상을 치르지 않았었던가요? 예, 3년상을 워낙 치른 게 맞습니다. 그 사실 이순신의 어머님이 그 당시 80이 넘으셨는데 초계변 씨가 그런데 네. 네. 아산 쪽에서 지내다가 아들이 압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산에서 그래서 아들을 만나려고 배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보다가 이제 너무 나이도 드시고 이제 배가 이제 그 멀미가 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도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여든인 예, 상태에서 배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생각하면 여든이나 넘으셨는데 배를 타고 한성까지 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걸 하셨다는 점에서 여장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잡혀갔다니 예. 아들을 보기 위해서 배 타고 오시다가 여든 노인이 예. 배에서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이순신이 그대 일기에 적은 게 있는데 예. 한성에서 이제 감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고 그래서 울면서 항구에 나가서 배가 도착하는 걸 기다려가지고 막 정말로 슬퍼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일기에 쓴 게 하늘은 왜 나 같은 걸 살려놨나 그냥 나 같은 건 죽어버리면 될 텐데 뭐 그런 식으로까지 슬퍼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이제 힘든 시기였던 거고 예.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그쵸. 치러야 됐는데 그러면 이게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했고
부모님 3년상도 치러야겠고 이거 어떻게 했던 거예요? 사실 많은 무장들은 3년상 전쟁을 치르다가 3년상이 있으면은 관직을 그만두고 3년상 치르고 시골에 들어간 일이 많았습니다. 전투에 나서지 예. 않고요? 실제로도 그런 장군들이 꽤 많았고 그 반대로 이 그 상을 치르지 않고 전쟁이나 군무를 보는 것을 네. 기복이라고 해서 그 상복을 입지 않고 이제 나라 일을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김응서라는 장군이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상이 났지만 기복을 했는데 김응서? 예. 네. 그 광해군 때 되면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불효자가 그 관직에 눈이 멀어서 그 불효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이야, 하여튼 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예, 욕먹고 그게 바로 건데. 유교의 나라 조선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을미의병 때도 총대장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상났다고 해서 의병 일을 내던지고 상치르러 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모님 3년상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나중에는 토사구팽 되는 거죠. 예,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이순신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슬퍼하니까 이제 권율 도원수였던 권율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백의종군을 위해서 이제 또 그 초계 쪽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조선 수군이 괴멸됐다. 칠천량 해전에서. 예. 그럼 그때는 백의종군 하던 상황이었고 칠천량 해전도 180척의 배가 전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원균이 그렇게 끌고 나갔다가 대패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순신이 다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예. 바로 그 칠천량 해전이 7월 1일에 있었고 그 며칠 전에 이순신이 있는 근처에 패전한 수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졌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고 이순신이 아 우리나라가 그나마 수군이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는데 그로부터 2, 3일 뒤에 정말 패전했다는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도원수가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네가 가서 도원수면은 그 도원수면 그 총사령관 그러니까 그 당시 권율입니다. 그 행주 대첩했던 그 사람. 네. 그래서 네가 한번 그러니까 둘이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기가 한번 네가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기도 한번 가봐서 상황이 어떤지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게 1597년 7월의 이야기였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전투를 준비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어지는 게 명량대첩입니까? 네, 맞습니다. 명량대첩은 그 대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예, 180척이 12척으로 줄어든 건데요. 근데 사실 그 난중일지를 보면은 그래서 그 백의종군 하던 이순신이 저쪽 그 원래 수군 도진해가 한산도 그쪽 노량 맨 처음에 노량 쪽으로 가요. 그렇게 매일매일 가면서 일기를 써놨는데요. 정말로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수군이 졌다는 얘기 알고 아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라고 절망해서 전부 피난을 떠납니다. 아 수군이 대패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피난을 간다. 그러니까 그 노량이 아니다. 노량이 지금 남해 쪽이죠. 경남 남해. 그리고 칠천량도 저도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도 쪽으로 간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수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에 그래서 그 지역민들은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없었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피난을 가서 길게 서로 남자 여자들이 서로 부축하면서 피난하는 길이 길에 빼곡하게 차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난 가던 사람들이 이순신을 보자 이순신을 알아보고 병사들이고 피난이고 전부 우르르 몰려와서 사또가 돌아오셨으니 우린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막 그 전부 집들은 전부 피난 가서 텅텅 비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아마 피난 못 간 사람들이겠죠.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을 다 꺼내서 이순신한테 막 안겨줘요. 제발 이거 받아주시라고. 그러니까 아 이순신이 이거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달라고 사람들이 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아있지 않은 뭐 술이라든가 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거라도 좀 받아주시고. 군을 위해서 수군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힘내서 좀 싸워달라 이런 의미였네요.
근데 사또라고 불렀어요? 이순신 장군? 네, 사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님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원님 이런 개념으로? 그냥, 그냥 높은 분 그런 식으로 느낌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한 뭐 직함을 알지는 못하고 뭐 장군님이긴 한데 네. 달려와서 그렇게 불렀다. 네. 그러니까 병사들도 다 이제 당시 이순신이 도착하니까 이미 그 한산도 그쪽에 있는 그 해군 기지, 수군 기지라다 그런 건 다 불타버리고 배들 다 없어지고 그리고 병사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은 다 죽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이제 틀렸다. 배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분위기 그 막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제 외적이 쳐들어 우린 다 죽었다라고 헛소문 내면서 속 끌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병사들 중에서는 계속 아니 난 도망갈래요. 난 못하겠어요. 라고 이순신 앞에서 이제 베베베 빼면서 실제로 못 싸우겠다고 이제 퍼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순신은 이제 이걸 수습을 해서 다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순신이 분이 괴로웠을까. 사실 가장 도망가고 싶은 건 이순신 본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수습을 해야 됐고 그쵸. 나라를 지켜야 됐고 그런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알고 읽어왔던 수군이 전부 다 없어졌는데 이제 다 날려먹고 나서 야 네가 어떻게 해봐라. 3388님이 아까 저희가 칠천량 해전 이야기를 네. 했는데 3388님이 거제에 칠천도라는 섬이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거제랑 뭐 칠천도 사이에 또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노량도 그 남해 지역에 있고, 그런데 네. 지도상으로 보면은 큰 섬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이고 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알고 다 쫓아와서 거기에서 해전이 벌어졌을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해도가 네. 자세하고요. 또 해도. 이제 예, 그 지도 같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해류라든가 바람 그런 것도 전부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게 그 당시 배는 인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람도 있긴 하지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해류를 거슬러서 노를 젓는다거나 아니면 물 위에서 노를 젓으면 수부들이 지쳐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필전필패입니다. 아 그래서 왜군이 어떤 길로 어떻게 오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또 이순신으로서는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현대전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현대전 예 그 지리라든가 예. 그 해류라든가 그런 거를 잘 파악하고. 항상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지나다워서 싸우는 게 이순신의 특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조가 부산 정벌을 명령했을 때도 이거는 지는 싸움이다. 예. 이래서 안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예. 이게 명대사인데 그쵸. 이게 정확히 12척인지 아닌지를 이게 어디서 확인이 되나요? 그게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예,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그 전선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배가 13척 남았고 13척? 예, 초탐선이라고 해서 그 정찰용 작은 고깃배들은 53척이 남아있었다. 라고 하지만 이 초탐선은 사실 전력은 크게 안 되는 배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12척 배 이야기는 그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 썼던 그 이충공 행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신에게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 행서라고 해서 거기에만 나와 있고 실록이나 다른 책에는 또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행서라고 해서 지어낸 건 아니지만 난중일기에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쓴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그 난중일기에서는 이순신이 이 당시 명량 대첩을 앞두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로워해요. 토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왜냐면 사실 분위기가 엉망진창인데 그 싸울 배도 없는데 어떻게든 싸워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그 신하들하고 부하들을 독려해가면서 어떻게든 싸우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거를 이겨냈다는 점에서 이분이 영웅인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되게 강건한 모습 예. 이런 모습만 상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막 토하기도 했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몰래 울기도 하셨어요. 아, 울었다는 것도 자주 나오나요? 예, 자주 우시더라고요. 근데 주로 좀 숨어서 울기도 하고 아이고야.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12척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난중일기에도 없고 실록에도 없고 근데 이순신의 조카 예. 이분이라는 사람이 쓴 행서에만 남아있다. 예. 아하. 그러니까 13척이 남아있어서 12척이 있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순신이 그동안 전쟁 와중에 열심히 갖고 왔던 수군들이 다 없어진 그 상황에서 싸워야 했던 것. 지금 뭐 12척이 13척이 사실 그게 그쵸? 핵심은 아닌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적은 배를 가지고 왜군을 또 상대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장군이야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군을 따르는 부하들도 이렇게 판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이순신이 리더십이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쉬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던 게 난중일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배설이라든가 유명한 장구들이 장수들이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장수들이 아까 얘기한 12척이 어떻게 남았냐면 그 당시 배설이라는 장군이 칠창의 해전이 불리진 거 알고 그 포위명을 뚫고 12척을 들고 도망갔거든요. 아, 그나마 도망쳐서. 예. 그래서 배를 다시 가져와서 이순신에게 준 건데 그때 그렇게 왔는데 아, 아무래도 너무 불리하다. 우린 못 싸우겠다. 뭐 육군하고 합치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순신이 너무 속이 상해서 일기에다 많이 썼어요. 계속 도망가려만 하고 그래서 막 야단제 치고 막 그 정 못 싸우겠다니까 그래 너 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명량 그 해안에서 왜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400척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네. 134척이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왜군 100척이 넘는 그런 배를 상대로 12척 아니면 13척으로 싸워야 되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순신이 탄 장군선만 앞으로 나서고 다른 배들 11척이나 12척들은 앞으로 안 나서고 있었대요. 그게 명량이라는 영화에도 그렇게 묘사가 예,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안 따라오는 배들한테 거기에 있는 사령관들한테 너희들이 군법에 죽고 싶으냐라고 얘기해요. 사설을 중에서 군법에서 적과 안 싸우면 죽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그 배들이 다른 배들이 슬금슬금 나와 같이 싸우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결국은 예. 마침내 이겼다라는 게 이제 명량해전이었다는 맞습니다. 거고 아까 어떻게 해서 12척이 남아있었을까 이 강인규님도 아까 보내주셨는데 칠척리 해전에서 전부 가라앉지는 않았고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도주한 배들 예. 이제 명량해전에 합류한 것이다 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명량해전에서는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노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거기에 배우 정재영 씨 역할이 명나라의 진린이라는 예. 역할로 나오고 당시에 명나라 수군이 좀 도와줬다면서요. 그리고 또 예. 되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도 나타냈었다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조선 수군이 명량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네. 워낙 너무 큰 타격을 칠창의 해전에 받았기 때문에 예. 조선 수군으로서만으로서는 이제 바다를 지킬 수 없게 돼서 예. 명나라 수군의 협조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명나라의 수군의 도독이 진린입니다. 근데 이 맨 처음에 진린이 굉장히 성격이 약간 모난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아. 실제로 유성룡이 예. 이순신에게 보낸 편지가 한 통이 남아있거든요. 예. 서해 집에.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진린이랑 사이좋게 지내다오. 아, 진린이 이제 명나라에서 온 진린이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왜냐하면 이제 계통이 그동안 조선 수군만 싸우는데 명나라와 조선 두 계통이 생기니까 당연히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전투를 같이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이 진린을 되게 깍듯하게 잘 대해줘서 진린이 이순신을 되게 좋아했다 뭐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싸운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진린이 그 노량해전 끝나고 나서 이 선조에게 한 말이
당시 이제 그 노량해전에서 자기가 제일 용감했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빨을 깐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진린이 내가 제일 진린이. 용감했었다. 아. 그랬는데 이순신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게 정말 천운이었던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명나라 수군의 해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전투에서. 왜냐하면 조선 수군이 워낙 수가 적었으니까. 예,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어느 정도는 전선이 더 뒤로 가고 이제 예전처럼 철통처럼 막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명나라 수군이 실제 앞에 나서서 전투를 해준 건 아니고 그 뒤에 병풍처럼 뒤만 깔아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아. 실제로 명나라 사람들에서 전사한 사람들도 되고요. 그래요. 아주 안쓰러울 수는 없죠. 워낙 그 구멍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때 되면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영의정 류성룡입니다. 예. 저희가 지지난주 이야기할 때 류성룡과 이순신이 어릴 적에 이제 동네에 같이 살았던 형동생 사이였다라고 예. 했는데 중간중간에 류성룡이 정말 이순신을 많이 챙겨줬네요. 그 사실 류성룡이 보낸 편지 중에 예. 또 일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류성룡의 사형인 사람이 김성일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경상도 쪽에서 의병을 이끕니다. 예. 그러다가 과로사해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이제 진주성이 무너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 형의 사형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순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기 그 전라 좌수사가 우리나라 수군 중에 최고다. 우리나라 바다를 맡아보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 형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다오. 그런 식의 편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이면 아 자기가 아는 사람 이제 추천해주고 아우 눈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이순신이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맞고요. 우리나라 바다를 책임질 사람 맞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을 인정해주는 그런 편지였다고 하는데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최고예요. 걔랑 같이 해보세요. 그래요. 얘기해. 근데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묘사된 거 보면 일본에서도 이순신 이름 석자가 굉장히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고 명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었고 뭐 조선에는 당연하고 그 정도로 뭔가 이 명량대첩 전에도 유명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산도 대첩에서 이게 사실 이길 싸움은 이긴 거긴 했습니다. 조선대가 훨씬 많기도 하고 그 지형지물도 다 썼고 그다음에 이 해류도 잘 써먹고 했지만 그래도 워낙 수군이 크게 졌기 때문에 일본 수군이 크게 졌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앞으로 해전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했고 또 이제 해전을 막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당시 조선군 그 일본군이 평양을 지나서 저 위까지 가려고 하다가 식량이 떨어지고 네. 이게 배를 통해서 보급이 안 되니까 더 나가지를 못해요. 전선이 고착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역할이 막대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크게 졌으니 그걸 또 수습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죠. 아하. 그리고 이순신의 활약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 디테일하게 많이 알려진 계기가 난중일기뿐만이 아니라 유성룡이 예. 썼던 징비록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징비록을 유성룡이 쓸 수 있게 된 게 약간 좀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파직이 돼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남으니까. 예. 예.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성룡이 파직을 당하는데 네. 그 파직당한 날이 바로 노량해전이 벌어진 날이었어요. 즉 그 정치적 후원자였던 유성룡이 죽음과 동시에 이순신도 전사했습니다. 아 비슷한 시기에. 예. 그래서 유성룡은 이후에 완전히 은퇴해서 자기의 고향이 바로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죽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예. 그 파직당한 거. 예, 파직당해서. 그 유성룡의 파직과 이순신의 죽음이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 예. 그리고 이제 하회마을의 시골에 내려가서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전쟁 회고록을 쓰는 게 이게 징비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책도 쓸 수 있었고 책이 남으니까 기록이 될 수 있었고 그렇죠. 이 징비록은 그 조선 내에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으로까지 건너가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임진왜란 관을 크게 지배하게 됐고 근데 유성룡이 바로 남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인이 약간 좀 그 하니까 반대파인 서인들은 오히려 싫어해서 징비록을 안 읽었다고 해요. 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쵸 뭐. 근데 예. 이렇게 징비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그 빛을 보게 된 게 사실 실록을 보면은 이순신이 많이 이기긴 했는데 기록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으로 추소가 된 것도 네. 돌아가신 지 45년 뒤 인조 때나 겨우 봤습니다. 그 약간 푸대접이었어요. 아, 그 전까지는? 예. 그래요. 늦게라도, 예. 늦게라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저희가 또 그 경제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의 전쟁 이런 이야기하고 조선시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나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굳이 좀 여쭤보자면 그래도 이순신 성웅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라면 어떻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우선 이순신이 젊었을 때는 집이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게 네. 당시 이순신이 무가급제에서 축하한다고 그 어머니 초계변 씨가 노비를 나눠준 문서가 남아있는데 네. 그 당시 보면 이순신 온 집안 내에 재산이 그 노비들이 한 21명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 노비 21명이면은 많지 않은 거예요? 예, 예. 중소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 정말 유명한 해남 윤씨 가문 같은 경우는 노비가 한 500명 넘고 심지어 만 명 넘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와, 야, 장난 아니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하여튼간 노비의 수가 재력의 상징이기도 예. 했던 시대였고요. 그런데 그 이순신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네. 첫째 아들이 회. 노량에도 나옵니다. 아버지 대신해서 부굴리고 그런 사람. 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열. 네. 셋째 아들이 면인데 이 면이 그 명량해전 다음에 그 외적하고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딸이요? 아들이요. 아, 아들이? 셋째 아들인 이면. 아, 예. 셋째 아들 이면. 예.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인 이회가 나중에 그 자식이 그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렇게 남아있는데 네. 이 셋 그 큰 손자가 이름이 이지백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이지백이 재산을 나눈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할아버지 때는 노비가 21명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지백쯤 되면은 그 한 3배쯤 돼요. 그래서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딸이 있는데 그 딸 그 셋이서 재산을 나눠 가지는데 각각 그만큼씩 한 3, 40명씩 나눠가지고서 재산이 좀 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덕수이씨이고 덕수이씨 가문이 그 후에 그래도 조금은 좀 잘 됐다. 덕수이씨 가문 중에서 충무공파입니다. 아, 네. 여러 파가 있어서요. 그렇죠. 한두 개의 개파가 아니죠. 네. 여기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게 조금 이제 현대사 이야기로 가볼게요. 예. 난중일기가 60년대였나요? 도난 사건을 예. 당했었다고요. 예. 그게 이순신의 그 이순신 장군의 고택이 지금 아산 현충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 현충사에 있지 않습니까? 현충사. 예. 네. 워낙 거기가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 한 60년대쯤에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기존에 살던 있던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고 거기를 전부 그 지금의 현충사로 꾸미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작업을 하는 와중 좀 지숭숭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누군가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편지, 기타 등등 고문서들을 훔쳐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현충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잘 관리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갓 만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아. 그것도 그 섣달 금음, 그 설 1월 1일 그 예. 사이에 뒤숭숭한 그때에 누군가가 현충사에 들어와서 자물쇠를 깨고 난중일기하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편지나 장계 같은 거를 싸그리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만 훔쳐간 것도 아니고 싸그리? 예. 그 범인이 잡혔 예, 잡혔습니다. 예. 다행히 잡혔습니다. 네. 예. 잡히기 이전에는 이 당시 얘기했듯이 그 현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종손 그 후손들을 막 이제 내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누군가 이제 도박에 빠졌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 소문이 돌아서 경찰들이 약간 후손들한테 맨 처음에 혐의를 두고 거기를 막 조사하고 있었는데 사실 내부 소행 아니냐. 예. 근데 잡고 보니까 범인을 잡고 보니까 사실은 그냥 유물을 훔쳐가려는 그 장물아비들 도굴단들이었습니다. 아. 도굴단들. 네. 한 5명, 6명 그런 일당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5, 6명의 일당들이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나중에 이 난중일기를 이 사람들이 이 범인들이 계획한 건 일본에 가져가서 파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네. 나라도 아니고 그쵸. 일본에다가 난중일기를 팔겠다. 네. 그래서 그 부산 그 일대의 그 선원들에게 미리 막 돈을 먹이고 뿌리고 막 그래서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모르고 참여한 사람들도 꽤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일종의 공범으로 예. 매수가 되었던. 예. 근데 이때 거의 뭐 대통령이 특별 담화까지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난중일기 누가 훔쳐갔으니까 예. 이거 찾아내야 된다고.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이순신을 성역황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아,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 특별 담화로 예. 난중일기를 되찾아달라 얘기하게 되니까 그 훔쳐간 사람의 조카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알려줘. 맨 처음에 훔친 사람이 이미 다른 장물에게 넘기고 넘기고 해서 발견된 데가 부산이었습니다. 이미 부산에서 이제 딴 데로 실려나가기 직전에 잡히게 된 거죠. 진짜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잡힌 거네요. 예. 부산에서. 요 공범 중에 한 명의 조카가 신고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당시 뉴스도 남아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혹시 얼마에 팔려고 했답니까? 난중일기를. 그 막 헛소문에 따르면은 이제 난중일기 한 장당 뭐 10만 원씩 받겠다. 그 당시 청년들. 한 장? 예. 한 장당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3천만 원에 팔겠다. 문방구에서 복사하는 것도 예. 한 장당 10만 원? 그치 뭐 3천만 원에 팔겠다. 1억에 팔겠다. 뭐 얘기가 있겠는데 실제로는 팔리지 않았으니까 아, 어떻게 될 수 없는데. 그냥 그들의 계획? 생각? 근데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쵸. 실제로 편지는 또 한 그중에 세 통인가 중간에 또 다른 그 일당들이 몰래 중간에 또 빼돌려서 나중에 뭐 타기 직전에 겨우 찾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행히 예.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체포를 했고 예. 근데 이 일당들도 뭐라 해야 될까 좀 징역형을 받긴 받았던데 한 5, 6년밖에 안 받았고 아. 심지어 주범이었던 사람은 뭐 5년만 살고 나오면 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훔쳐간 난중일기는 이제 보따리에 쌓여서 고추장 단지 안에 들어서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용케 찾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난중일기가 일본으로 팔려갈 뻔했던 예.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잡아냈으니까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주범도 그렇고 공범들 뭐 한 3년형 5년형 뭐 이렇게 5년, 받았던데 5년형 정도로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억울했던 거는 그 누명을 쓰고 고생했던 예. 그 후손분들인데 아. 이분들이 또 이제 충청도 분들이시니까 네. 그 당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게 뉴스에 남아있나요? 예, 예. 기사에 나와있어요. 대한뉴스 막 이런 데도. 그러니까 충청 사투리가 유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랬어요. 찾았어요? 잘 됐네요. 우리 종족의 이제 누명은 벗었구만요. 아. 그렇게 있어서. 아니, 구분하셔라. 아, 다행이긴 하죠. 다행이긴 하죠. 근데 그 씁쓸한 역사. 예. 그 일 때문에 그 또 이제 이순신 후손분들은 그래서 이후로 이제 유물들을 내보내는데 굉장히 아. 싫어하십니다. 더 그래서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게 되었다. 예. 오늘 이한 작가와 함께 성웅 이순신 그 전쟁과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옵니다. 하락 전환했던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 0.1%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공산품이 0.9% 내렸으나 전력, 가스, 수도, 서비스, 농림수산품 등이 모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맥주 물가 상승률이 대형마트 편의점 판매가 오름폭에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공식품 맥주 물가가 2.4% 오르는 동안 외식용 맥주는 6.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 상표인 것처럼 가장한 가품, 이른바 짝퉁 상품 일부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세관에서 적발한 한 짝퉁 귀걸이에서는 기준치 930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약 16,000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원산지였는데요. 1300님, 원산지 표시를 안 하거나 잘못한 가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수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2번을 이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 agrin.go.kr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643부님. 중국산 제첩을 섬진강에 뿌려놓고 성장 후 채집하면 국산인가요? 하셨고요. 아하. 8078님, 외국 소를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몇 달 키우고 나서 팔면 한우가 된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원산지 세탁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제첩은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절차를 밟아 공식적인 이식 승인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6개월 이상 키워서 출하를 했을 때는 아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식용으로 들어온 것을 섬진강에 뿌려서 키워서 채집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네네.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없고요. 소의 경우는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생한 소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6개월 이상 길러서 출하시키면 원산지를 국내 산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출생국인 미국도 함께 표시하게 되고요. 아하. 한우는 말 그대로 우리 토종 누런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가 한우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국산이 될 수는 있지만 출생지는 미국 같이 이제 네. 병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세금 체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281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체납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상속해 주실 분이 뭐 재산 남긴 거 있을까?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전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죠. 여기에서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셨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변함없이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